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어? 파이프가 놀러왔네. 나중에 그게 되려고 하네. 아이돌 바라고 있군요 지금.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를 어디다 설치할까요? 역시 서큘레이터가 필요한 곳은 조금 냄새가 나는 곳.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바로 저의 수족관이 있는 곳이죠. 저 파이프라는 애가 성격이 까칠한 애인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 애 같습니다. 이신무 서큘레이터 어디 갔지? 여기 위에 못 넣나? 내 방에 놔야겠다. 여러분, 강아지를 돌보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어찌나 그냥 똥을 싸대는지 그냥 치우느라고 그냥 너무 귀여워요. 실컷 놀아줬습니다. 근데 강아지도요 진짜. 아이고 박사. 강아지도 진짜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와, 한 마리는 되게 소극적인데 한 마리는 되게 적극적이고 계속 낑낑거리고. 아, 내가 저녁 무렵엔 처음 해보는데 좀 석양 보러 갈까요? 서쪽에? 석양. 그냥 보러 갑시다. 야, 아이고, 화석이다. 돌 캐줘야죠 또 한번. 철광석 나타오. 돌만 나와요. 철광석 나오지. 아, 많이 깼다. 아, 부러졌다. 얼마일리지 받고 또 갑시다. 석양 보러 갑시다. 석양 그쪽 해변. 아, 아름답다. 어? 태양 안 보이나? 아, 태양은 안 보이나 보다. 여러분 어때요? 아름다운 석양. 아, 석양 아름답죠 여러분. 아, 여기서 행복의 겨운 표정 한번. 해피 좋습니다. 클리어인가? 아이고 돈 났네. 나비
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에 개강 못할 수도 있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 진짜 학생들도 답답하고 선생님들은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되게 고민하고 많겠다. 이게 영상을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사람 아무도 두지 않고 앞에서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냥 뭐 실습하는 거, 실습 과목이 많은 이런 예술대나 뭐 의대나 이런 데나 뭐 그런 데는 진짜 난감하겠다. 오, 이거 뭐야? 엄청 큰데? 여러분, 꽤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넉친가? 와, 뭐야? 이거 엄청 크네. 원래 그렇게 큰가? 어, 이거 또 크네. 이게 또 농어인가 보다.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상어도 잡았다는데? 와, 내가 봤어. 짜잔. 오, 엄청 크다. 뭐. 비싼가? 저 작년에 여기 바다 앞에서 여기서 농어 진짜 한 13cm짜리 진짜 피라미 같은 거 하나 잡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뭐 먹을 만한 고기를 낚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아 진짜 근데 다리 다쳐가지고 아 바다 좀 보러 가고 싶다 진짜. 내일은 좀 운전해서 바다 좀 보러 가야지. 아 답답해가지고 매일 바다 보지 않으면은 진짜 자동차 타고 5분? 5분만 가면 바다거든요. 그런데도 못 가고 있어. 가서 그냥 가야지. 가서 제가 일부러 바다 보려고 여기를 이사 왔는데 그저 바다를 못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긴 집안에 있는 게 손해라니까요. 너무 그런 경치가 좋아가지고. 장흥이란 곳입니다. 장흥 전라남도 장흥. 네. 네, 여기구나. 유서 깊은 동네예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승원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십니까? 한강이란 소설가 아시죠? 한강 채식주의자 그분의 아버지예요. 여기 출신이시고 한강 분도 여기서 태어났었을걸요? 이청준 소설가 이청준도 여기서 저희 집에서 한 10분만 가면 저기 그 차로 10분만 가면 회전이라는데 이제 거기서 태어나셨고 이청준 같은 분은 그 진짜 고향에 매년 고향에 저기 오셨다고 그러죠. 여기가 진짜 너무나 경치도 좋고 진짜 여기 출신인 분들 도시에 가면 향수병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예. 저는 지금 여기 1년 반 살았나? 그런데도 지금 여기 벗어나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채 이럴 수가. 만들어야 될 게 많네. 만들고 와 이거 뭐야? 정원돌? 이런 걸 왜 대나무가 없으니까. 풍성한 도끼 나뭇가지를 또 많이 털어가야 되네. 오늘 나뭇가지는 거의 무한입니다. 아, 안 보인다. 선글라스 썼어. 이럴 때 좋구만, 선글라스가.
팔고 팔고요. 여러분, 전 느긋하게 몇 년에 걸쳐 살 겁니다. 여러분. 오, 야자미 10개나 있어. 다음에 나뭇가지는 필요하고, 어, 화석 감정회시 하러 가야 되겠다. 인체 모형 아니고 블록체크 퍼브셔츠? 이거 뭐지? 펠레 예의 바른 우리 너굴 형제들, 콩돌이 밤돌이 형제들입니다. 자, 화석 팔고 쟤는 무슨 새일까요 도대체? 문조인 것 같죠? 문조. 아, 이거 엉성한 이게 없네. 도끼가 하나 만들어줘야지. 자, 뭐 만들까? 그 다음에 돌도끼? 자, 돌 캡시다. 철광석 둘, 점토, 점토, 철광석, 철광석. 아, 됐나? 네. 저 엉성한 도끼 40번 쓰면 망가진다고 했더라고요. 와, 이제 어두워졌다, 그죠? 랄랄랄라. 회석 감정하고 팔고. 아, 똘똘해 보인다 우리 부엉이. 회석 감정. 짠. 기생할게. 그냥 가져가지 뭘. 없습니다. 여러분, 인체 모형을 어디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주 뜬금없는 데다 해놓을까? 인체 모형을? 그래, 그려봅시다 한번. 뜬금없는 데다 해보자. 일단 갈아입을 거, 아니 갈아입을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고. 아까 전에 무슨 뭐 있었는데? 가서 뭐 그치? 무는 식물 먹기? 근처에 두기.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착용하자. 짠! 오, 예쁘다 이것도. 좀 여성적이네. 상관없습니다. 여성적, 남성적 이런 건 이제 없지. 없죠, 그죠? 수박한 거. 네, 이거 철광석 수납하고. 돌도 수납하고. 창고에 뭐가 있나? 재료. 재료.
생물, 기타 재료. 오. 단단한 목재 많이 있네. 이거 팔아버리자. 좀 이따 팔죠. 잡초도 왜 이렇게 많아? 철광석도 50개 모아놨고. 50개.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나중에 인체 모형 어디다가 뜬금없는데다가 전시하고, DI 작업 때 필요 없고, 달 티셔츠 수납하고, 여기 옷이 안 어울린다. 옷들이 바꾸자. 아, 이거 예쁘. 이거. 아, 이거 어때요? 아이고. 오이는 좀 에바다, 그죠? 완벽한 비장. 아이고, 안 되네. 아, 이거 꼭, 꼭 한번 꼭 그, 저기 뭐지? 세이브 하지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꼭 이런다니까. 바보같이. 오케이. 자. 개토! 뜬금없는데, 인체 모형을. 하나. 여러분, 저 무는요, 주식과 같은 개념이에요, 주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사보자. 인체 모형 어디다 갖다 을씨년스러운 데다가 무서운 곳에 세워놔야지. 끝에다가 세워놔야지.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인간만사 세옹심하라고. 지금 힘들어도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힘을 내시고요. 오, 무섭다. 오, 오. 호러다, 호러, 이거. 내가 올 때마다 놀라는 거 아니야? 밤에 오면 놀라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무슨 범죄자 같네. 이거 마스크 벗어야 되겠다, 이거. 그죠? 어우. 짠! 벗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우리 파이프한테 한번 말 걸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저 기랍잡이 있다. 아, 이것도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 뭐안 만들었네. 짠! 만들어봅시다. 잠자리채. 아, 그냥 잠자리채 못 만드나? 만들 뭐 있었다. 설명서 있어야 되네. 아, 만들 수 있는 거 많아졌네. 오, 뭐야? 아, 이거 아까 전 내가 아침에 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이고, 저 기갑잡이 있었지. 조심히 가서요. 샥! 하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의 체집 실력을. 조용히 다가가서. 한 번에 그냥 샥! 아이고. 이 나비는 별로 안 비싼데. 와라! 자, 잘 잡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위쪽에 언덕 위쪽에 보세요. 이거 진짜 많이 자랐다. 저거 우리 집에다 좀 심어볼까? 그래야 되겠다 그죠? 파서. 와 예쁘다. 와 오늘 해놓을게요 제가. 꽃밭을 만들어 놓고 물타기를 쳐야 돼, 쳐놔야 되겠어요. 예쁘다. 어 여기 또 뭐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 아마 내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오늘 밀기 31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